이번 시간에는 화물차량 고리바 안전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서 내려오는 밧줄이죠. 여기에다가 두분을 감습니다. 두분을 감는데 두 번째 감을 때는 이 안쪽으로 감습니다. 오른쪽으로. 바깥에 감게 되면은 벗겨지죠. 안쪽으로 감아야 됩니다. 안쪽을 감은 상태에서 이 로프를 한번 이상 회전합니다. 그래서 긴 로프를 고리 속에 넣고 반대편 고리에 걸어서 당겨주면 안전한 고리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인 차량에 붙어 있는 고리에 거는 거죠. 그래서 잡아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여기서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를 만들고 여기서 이회전 해줍니다. 한번 두 번째 감을 때 반드시 오른쪽 으로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면 여기에 뭡니까? 방어 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아주는 거죠. 당겨주고 한번 이상 꽈준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새로운 고리가 됩니다. 이것은 차에 붙어있는 고리에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고리바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거죠. 자, 고리를 만듭니다. 오른손에 고리를 만들었죠. 여기서 2회전을 감아줍니다. 윗부분에. 한번, 두 번째 감아줄 때는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한번 이상 회전을 시켜주고, 여기서 새로운 고리를 내어서 차에 붙어있는 고리에 걸고, 오른손으로 당겨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전한 고리바가 체결이 되겠습니다.